KTN 애틀란타의 김용성 기자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다나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지방 중간엽 줄기세포 이걸로 이용한 치료에 대한 임상시험이 지금 FDA 승인을 받았다고 들어가지고 그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예, 일단 FDA에서 지금 허가 받은 거는 첫 번째는 예방 차원에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 목적으로 또한 프로토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달 말까지 또 승인 받을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한글로 지방 중간엽 줄기세포라고 부르는 거 맞죠? 이거 HBABMSC 이거. 그렇습니다. 네, 그 중간엽 줄기세포가 이제 영어로는 mesenchymal stem cell이라고 해요. 그 세포는 특별히 이제 우리 몸속에 있지만 그 세포들이 이제 이렇게 관리하는 역할, 심장이 안 좋으면 가서 신장세포도 만들고, 뇌 문제 있어도 새 뇌세포 될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고, 또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아주 도움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중간엽 줄기세포들이 몸속에 들어가서 정신 이제 염증 를 완화시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병을 벌써 임상실험 중이었어요, 그동안. 근데 류마토이드 아르트라이터스, 류마티스 관절염에 이제 페이스 1, 2, 첫 단계, 2단계 이제 임상실험 중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분들도 몸속에 이제 염증이 굉장히 높거든요. 높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세포를 한 번씩 투여를 맞아서 이 염증이 없어지는지 많이 좋아지는지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아주 효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똑같이 첫 단계의 염증이 갑자기 올라가거든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높아지다가 갑자기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첫 단계에 이제 미리 맞으면 어떨까 싶어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신청한 프로토콜은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한번 맞아보자. 그러면 그게 염증이 컨트롤이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한번 볼 거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이제 그럼 치료 그 뭐지 그 정확한 뭐 치료 방법 예방 방법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냥 주사로 그냥 몸을 집어넣는 건가요? 아니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은.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프로토콜 두개 승인을 받았는데, 첫 번째 거는 이제 자기 몸에 있는 줄기세포를 먼저 보관하신 분들. 그분들은 이제 자기 걸 먼저 맞는 거예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지방을 한 스푼, 굉장히 작은 양을 우리 랩에서 일단 거기에서 분리부터 해요. 줄기세포를 그 중간엽 줄기세포 특별히 그 골라내서 그거를 먼저 분리를 해서 배양을 시켜요. 그 배양 과정에서 세포가 막 자라요. 그럼 그게 꽉 차면 또 다른 데에다가 옮겨놔서 또막 자라요. 그러면 이게 갑자기 세포 수가 엄청 늘어나거든요. 그 늘어난 상태에서 이제 그게 나중에 정맥 주사를 맞아서 그렇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 자기가 맞는, 그러니까 자가줄기세포 맞는 분들은 이제 이역셀 맞게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프로토콜은 우리 오늘 아침에 아나운서 했거든요. 발표했거든요. 오늘 또 승인 받았다는 소식을. 근데 이 프로토콜은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제 자가줄기세포가 아니라 이제 기증자 세포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의사들, 간호사분들, 병원에 일하시는 분들, 경찰 이런 분들 이제 미리 맞는 거죠. 그 기증자 세포를 맞아서 이제 예방 차원에서 맞는 거죠. 이분들이 항상 리스크가 좀 크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먼저 맞아서 예방이 되는지 한번 볼 겁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기증자라는 분은 이제 뭐 혹시 어떤 기증자한테만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게뭐 AB형처럼 막피 네. 받듯이 이런 게 있나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피 같은 경우에는 매칭해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중간역 줄기세포는 참 희한한 게이 세포들은 몸속에 들어가서 immune modulation, so immune system을 컨트롤하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다른 사람들 거 맞아서 이게 몸속에서 안 받아주거나 그런 일은 아직까지 본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FDA에서도 어느 정도로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냥 페이스 2,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그냥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까 약간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잠시만요. 아, 맞다. 죄송합니다. 이게 이 치료법이 뭐 예방법이 그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고 이제 먼저 신청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이제 이런 게 효과가 있다 하는 보고를 받으시고 이제 그런 연구가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네. 네. 처음부터 코로나바이러스는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데이터를 보고 1월 달에 이제 중국에서 케이스가 나오면서 정확히 이게 어떤 병인지 처음에는 이제 논문이 나왔을 때 이제 이 병이 뭐그 염증이 좀더 심해지고 뭐 이런 것만 설명이 간단한 설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2월 중순쯤에 갑자기 그냥 생각하게 됐어요. 혹시나 이게, 왜냐면 그 염증을 볼수 있는 그 피검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C-reactive protein, interleukin-6, ESR, 뭐 이런 프로테인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높을수록 이제 그 몸속에 염증이 높은데, 똑같은 그 마커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들었죠. 뭐 류마토이드 아르트라이터스에도 효과가 있으면 효과 있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에 신청해버린 거예요. 사실은 모르는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몰랐지만 이제 일단 그 애플리케이션을 내고 일주일 후에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낸 날이 이제 3월 6일 날이에요. 근데 3월 13일 날에 그 중국에서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7명이 이제 탯줄에서 나온 중간역 줄기세포, 똑같은 중간역 줄기세포지만 이제 탯줄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거를 5천만 셀을 맞아서 좋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논문이 나왔었어요. 그게 7 환자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거기서 나오는 결과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그 몸속에 있는 염증을 이제 컨트롤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굉장히 이제 좀, 이게 아이디어만 아니라 정말 효과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처음 컨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거, 우리 치료는 이제 다음 단계거든요. 이제 우리가 새 프로토콜이 있는데 이 마지막 프로토콜은 지금 FDA 검토 중인데요. 그게 이제 지금 현재 병원에 입원 계시는 그런 분들, 좀 심한 케이스를 한번 이제 똑같이 기증자 세포로 맞아서 그게 좋아지는지. 그럼 그게 이제 논문이랑 똑같겠죠? 결론은?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세 번째 단계는 지금 뭐, 지금 두개 프로토콜이 지금 페이지 2라고 하셨는데, 이제 네. 페이지 몇 가지 있고, 이제 뭐,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걸 이제 말씀해 주시면은. 그래서 원래 미국에서는 완전 이제 약을 허가를 받으려면 그약 허가를 받아야지 이제 나중에 보험도 커버가 되고 그렇거든요. 미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데 그게 네 단계예요. 그래서 지금 첫 단계는 안전성. 이게 안전한지 먼저 그걸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그게 패스되면 이제 두 번째 단계는 효능성.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효과가 좋으면 이제 3단계는 굉장히 큰 그룹이거든요. 뭐 몇천 페이션트 뭐 그럴 수 있죠. 환자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의 똑같은 결과가 얻어낼 수 있으면 이제 페이스 3를 패스하는 거죠. 그러면 페이스 4에서는 이제는
판매 약으로 판매될 수 있고 병원 가서 맞을 수 있고 그 보험도 커버되고 근데 그래도 데이터 그동안은 데이터는 계속 모으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뭐 이게 우리 첫 목적은 코로나 바이러스 약을 만들려고 하진 않았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고 일단 우리 휴스턴에 있는 분들이라도 빨리 도와줄 수 있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 그냥 일단 신청을 한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그 임상시험 뭐 이외에도 뭐 실험적으로 지금 뭐 사용 중인 거나 사용되고 있거나 한 거는 있나요? 그 임상실험을 그동안 많이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2016년 4월 달에 회사를 시작하게 됐고, 그 1년 만에 이제 사람 임상으로 시작이 됐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제 사람 임상하게 됐는데, 첫 번째 좀큰 트라이얼은 어떤 실험은 이제 환자들 몇 명,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individual trial, extended access를 특별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지만 좀큰 트라이얼 몇 개, 하나는 rheumatoid arthritis, 류마티스 관절염 그건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University of Texas 여기 Medical Center, Houston Medical Center에서 하는 traumatic brain injury, traumatic brain injury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치매, 치매도 이제 시작 단계였어요. 네. 시작 단계였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잠깐 스톱 시켰지만 이제 곧 다시 시작하게 될 겁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코로나 관련해서 이게 임상 실험이 뭐 예상 기간이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코로나 바이러스는 두 프로토콜은 이제 예방 차원에서 쓰는 그이 세포들은 이 프로토콜들은 다시 시작해요. 그래서 이두 프로토콜은 예방 차원에서 맞는 프로토콜들은 6개월 동안 지켜볼 거예요. 그래서 5번 맞고 5번을 이제 세포를 맞고 6개월 동안 그피 검사를 하면서 이제 쭉 지켜보는 거죠. 그게 이제 끝나서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 테스트도 하고요. 그래서 컨펌을 하는 거죠. 근데 다 이제 피검사로 다 보는 거예요.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 그러면은 그세 번째 것도 뭐 페이지 1은 일단 통과를 한 거죠? 지금 페이지 2를 이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인가요? 네. 그것도 페이스 2, 이제 그 예방차 치료죠. 이게 네. 치료 프로토콜은 이것도 페이스 2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안정성은 이제는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안전성은 굉장히 많이 그동안 다른 프로토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포 맞게 되어가지고 그 데이터로 이제 사람의 안전하다라는 데이터는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아마 두 번째 단계로 계속 쭉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혹시 한인사회에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셔도 됩니다. 무슨 말을 할까? 참 이제 미국에서 우리는 이제 큰 제약 회사는 아니지만 작은 회사 그 작은 회사로서 우리가 이제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굉장히 뜻깊은 기회인 것 같고요. 열심히 해서 진짜 좋은 결과를 얻어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 하신 거예요? 네네네, 다 끝났습니다. 네. 아, 끝났어요? 오케이.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시면 그냥 이메일로 해주세요. 그러면. 아,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질문 생기면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언제 방송 나갈 거예요? 아, 아마 내일 저녁 뉴스로 나갈 텐데, 저희가 유튜브에 그 저녁에 또 올리거든요. 그럼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네.